저는 중국에서 온 진류화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무대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때요! 도련님이 준양을 얻고 한번 놀아보는데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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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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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지 이내 사랑이오다 밤에도 내 사랑아 어머! 남상일씨가 더 슬퍼하시네요. 아니 전국 민요자랑 오늘 그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땡이 나왔습니다. 아 어떡해요. 아니 근데 이 외모를 보세요. 남원의 춘향기가 울고 갈 듯이 아까 중국말로 하셨거든요. 네. 니하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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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땅 자와 맨땅 운동하. 아유 남상일씨. 아니 근데 중국 분이세요? 한국 분이세요? 네, 중국 사람입니다. 오, 네. 중국 분이 이렇게 판소리를 멋들어지게 하세요? 판소리도 판소리. 음이탈했잖아요. 아, 아닙니다. 근데 우리말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? 그러니까. 네, 제가 지금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. 아, 네. 그렇군요. 아니 그런데 뭐 다른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 네. 굳이 이렇게 판소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판소리의 매력을 느꼈거든요. 어떤 매력? 제가 그 TV를 볼 때 판소리를 하시는 분께서 혼자서 무대에 서서 무대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네. 네. 그래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요. 우리 소리에 대해서 좀 어렵다, 좀 안 듣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십니다. 사실 소리 공부하랴 또 학교에서 공부하랴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혹시 남자친구는 있으세요? 아, 이동형 만나셨어요? 어머 어쩜 좋아 나도 없는데 제가 소리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사심이 연락처를 너무 사심이 너무 있으시다. 무료로 강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혹시 민요 아시는 민요 있을까요? 옹해야 한번 옹해 제가 민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옹해야인데 옹해야 제가 받아들일 테니까 앞에서 좀 던져주세요. 시작. 네. 옹해야 옹해야 어쩔 시고 옹해야 저쩔 시고 옹해야 잘 구한다 옹해야 헤헤헤헤 옹해야 어쩔 시고 옹해야 잘 구한다 옹해야 와 정말 민요도 잘하시고 소리도 네. 잘하시고 띵동댕 받았습니다. 아까 그땡은 없는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 우리 민요, 우리 소리 많이 배우고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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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정말 우리 그 민요, 전국 민요 자랑이 네.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아유. 글로벌화 되고 있네요. 그러게요. 근데 사일 씨 이렇게 좋아서 부르는 것도 처음 보네요. 자 그럼 다음 출연자 만나볼까요? 네.